안녕하십니까. 예보관 박영년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상남북도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예상도입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낮에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낮 시간에 대한 바람과 지상 기온 예상도입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시정 예상도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에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과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대한 해상과 파고 예상도입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에 풍란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며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도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서해상과 남해상에서는 오늘과 내일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말씀드렸습니다.